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죽음인데요. 죽음하면 굉장히 어둡고 무겁고 왠지 피하고 싶고 이런 주제인데 죽음을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핵심은 삶과 죽음이 하나다라는 이치예요. 우리는 삶과 죽음을 나눠놓잖아요. 이걸 이분법이라고 해요. 이게 아주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이분법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지혜를 가르쳐준 인류의 대스승들, 이제 우리가 현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존재의 죽음을 생생하게 우리가 목격하는 고전에는 그게 남아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만난 스승들이 이제 막 머릿속에서 떠오른 거죠. 이 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마주했나. 이거 이제 하나하나의 그 장면을 살펴보면.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압니다. 예. 독배를 마시고 사형을 당한 거죠. 아니 그분은 평생 철학만 하셨는데 어떻게 사형 선고를 당하고 독배를 마셨지? 이제 일단 소크라테스를 보면 70세에 처음으로 법정에 갔어요.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뭐 신성 모독했다 이런 제목으로 사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민주정에서.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죄가 되나? 그리고 그게 죽을 죄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도 자기에게 죽음을 선고한 그 배심원들에게 오히려 연민을 선사하면서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왠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자들하고 그 지인들이 계속 아침에 출근하듯이 면회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이렇게 해서 감옥 안에서 그 평생 했던 대화와 토론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때 무슨 토론을 하겠습니까? 결국 죽음에 대한 토론을 하겠죠. 자기가 평생 죽음을 어떻게 사유했는지 그 이야기를 쭉 펼치는 이제 독배를 마실 때도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제자들하고 지인들은 막 쓰러져서 울부짖으면서 막 그 막 소크라테스를 잃는 것에 대한 엄청난 상실감을 겪는데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에 죽을 때 그렇게 울부짖고 비통에 참는 건 죽는 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제발 좀 경건하게 날 보내달라고 이런 이제 여유를 부리죠. 에서는 우리 모두를 자연이라고 하는 자연의 무궁한 변화 속에서 이런 사물로도 됐다가 뭐 벌레가 됐다가 포유류 동물이 됐다가 인간이 되었다가 또 인간이 다시 또 이 자연의 대순환에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 죽음은 고통이나 심판 그리고 막 엄청난 뭐 상실과 한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은 사실 근거가 없는 거죠, 실제로. 장자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대지는 나에게 몸을 주어 쉽게 하고, 삶을 주어 힘쓰게 하고, 늙음을 주어 편안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저절로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집니다.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고, 어떤 사물로 또 변화되어도 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장자 전체를 보면 죽음에 대한 정말 에피소드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장자는 정말 놀랍습니다.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가 이제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질장구를 치며 축하했다.
아내가 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지금 너무너무 잘 쉬고 있는데 내가 막 슬퍼하고 이렇게 하면 아내가 그 편안하게 쉬는 것을 내가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자는 그 자기 아내의 죽음을 이 천지의 변화, 생성, 자연의 원리랑 결합을 해서 깊은 성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아내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아닐까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신의 이제 철학과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한 번의 생으로 충분하다. 다음 생에 대한 기약이나 뭐 죽은 다음에 더 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물리학자로서 그런 것이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이 한 번의 삶이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정말 이분은 종교인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닌,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얼마나 자기 죽음에 대한 마음의 훈련을 잘 했는가. 아인슈타인은 죽음의 장면이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왜냐하면 76세 때 병을 앓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아인슈타인은 그 자기를 이제 문안 오는 친지들하고 농담을 합니다. 그 유머. 그 유머만이 이제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표현까지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방정식을 풀고 앰뷸런스로 이동할 때 그 자원봉사라는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박사랑 토론을 해요. 그 물리학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가 삶을 충만하게 받아들일 때 가능하구나. 간디는 뭐 특별한 뭐 요가의 기술이나 뭐 영적인 무슨 계시를 받았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변호사인데 말을 못 해가지고 변호사업을 개업을 계속 못 한다거나 뭐 그 성격적으로 보면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 그 한 걸음씩 달팽이처럼 나아가서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늘 이제 훈련을 했죠. 죽음은 이 삶으로부터 해방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간디한테는 주어진 다르마를 구현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청소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뭐 시위를 하든 뭐 단식을 하든 신이 부여한 다르마를 구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다가 죽는다는 건 이제 그 다르마를 다 구현해서 쉴 수 있다. 해방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인도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서 단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 이제 총을 세 발 맞은 거예요. 암살을 당한 거죠. 그 순간에 나온 게 신이시여 이런 축복이 터져 나온 거죠. 그 암살자에 대한. 그래서 사실 그 인도가 그 굉장히 격렬한 폭력에 들어갔는데 간디의 죽음으로 그 하루는 완전히 불빛이 꺼지면서 그 폭력이 그 순간 가라앉게 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짧은 순간이지만 이 인도의 평화를 가져온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죽음은 절대 끝나는 과정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야. 이거는 정말 가장 이제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그 해석입니다. 상과 죽음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면서 새로운 걸 향해 나가는 거고 죽음을 끊임없이 거침으로써 한 번 더 자유를 향한 도약을 행할 수 있다.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어떤 그 하나의 매듭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무조건적인 애도와 상실, 원망과 미련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죽음을 또 하나의 이제 축제처럼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이제 좀 심오한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